안녕하세요. 손이 많이 가는 남자 허당 MC 이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된 이유가 접속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보다 더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저희가 요리를 해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 라이브 쿠킹 클래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이렇게 생방송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이요. 올해부터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이죠. 11시부터 항상 이제 생방송으로 20분간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해 주셨다가, 달력에 빨간 펜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매달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보여 드릴 요리가 아마 홍합 요리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요. 근데 오늘 바로 그 홍합 요리 꼬제를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또 돌발 퀴즈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답변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셰프님께서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 질문사항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 셰프님께서 직접 몇 개의 질문을 뽑아서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까지 또 함께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이 시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고 계신 이 팬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바로 요리를 선보여 주실 우리 셰프님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폴 셰프님 지금 이 현장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반갑고요. 자, 오늘 요리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요리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맨날 이렇게 좀 푸짐한 사람만 보세요. 이렇게 잘생기신 MC분이 오셔가지고. 아, 예. 접속자 수가 더 훨씬 증가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네. 새해 민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홍합 요리라고 하는데 어떤 요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이 홍합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죠. 네. 근데 한국 사람뿐이 아니고 그 서양에서도 홍합을 상당히 많이 즐겨들 드세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이제 이태리 요리고요. 네. 꼬제라는 요리입니다. 네. 꼬제. 꼬제. 사실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요리인지 어느 나라 요리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꼬제란 말은 사실 이태리어로 그냥 홍합이에요. 홍합을 뜻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뭐 주 재료 가지고 이제 요리 이름을 그냥 딱 만드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꼬제 딱 하면 그냥 홍합이란 뜻인데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네. 빨간색의 국물이 이렇게 가득한. 저도 사실 홍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홍합 요리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 이렇게 즐기는 곳이 있나요? 사실은 그 홍합 요리는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사실 홍합이 이제 이태리에서 주로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홍합이 가장 유명한 나라는 벨기에예요. 아. 네. 벨기에에서 네. 거기서 처음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김치나 불고기를 드시듯이 네. 벨기에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식탁에 항상 홍합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틀린 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와인하고 뭐 샐러리, 양파 그런 걸 이제 다 볶아가지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국물이 우리랑 좀 비슷할 좀 맑은 국물이 좀 나와요. 네. 오늘 배우실, 이태리 지방은 토마토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좀 국물이 빨간. 네. 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니까 긴장되시죠? 자, 홍합 요리가 오늘 보여드릴 이 꼬제는 이탈리아 요리인데 이 홍합 요리를 가지고 참 즐기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일지 바로 그 답변을 담벼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소중한 선물을 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렵나요? 네. 이탈리아가 아니고요. 세계 어느 나라인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 나라에 대한 힌트가 사실 좀 없네요. 제가 벨기에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살짝 지금 예 흘리셨는데 자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답변을 담벼락에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리당 이 홍합 요리가 사실 다른 이 홍합 요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저 예.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홍합을 네.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뭐 무도 넣고 파도 넣고 후추도 넣고 그렇죠. 해서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홍합탕으로 이렇게 그렇죠.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태리나 뭐 유럽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물만 넣지 않고 네. 이제 토마토를 넣는다거나 와인을 넣는다거나 네. 그래서 사실 프랑스에도 물르라고 하거든요. 물르 물이 아니고요. 물인데 르드가 네. 이제 거의 아. 발음이 안 나는 네.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네. 네. 그게 똑같은 홍합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물로 하면은 이제 빨간색 이제 국물이 아닌 거기서 와인 소스를 이제 하얀색 국물이 들어가 있죠. 아, 보통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홍합을 배우게 좀 싼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천대시하는데 사실은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나 벨기에나 벨기에는 좀 싸겠다. 네. 고급 요리에 속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생각만 해도 뭐 입에 침이 이렇게 고일 정도인데요. 저도 자 일단 그럼 요리를 빨리 좀 시작하기 전에 재료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 가장 뭐 그 당연히 있어야 네. 될 이렇게 홍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토마토 소스. 네. 그리고 그 꼬재를 볶을 때 사용하는 이제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볶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네. 좀 넣어가지고 좀 향을 좀 그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 토마토 소스하고 사실은 홍합이겠죠. 네. 생각보다 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상당히 보통 요리라고 하면 상당히 네. 많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사실 요리는 재료보다 정성이에요. 아, 네, 손맛이고 네, 손맛이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게 홍합 요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토마토 소스가 있어야겠죠. 토마토 이거는 이태리 요리.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홍합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올리브오일하고 올리브오일하고 홍합 네. 올리브오일하고 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네. 올리브오일. 아, 예, 올리브오일. 토마토 소스. 아, 제가 이제 여기 세 개가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돌발 퀴즈 하나 가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재료가 홍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합 이외에 굉장히 이 요리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 방금 저희가 두 가지 짚어드렸거든요. 뭐 색을 내는데, 아, 또 신선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식용유 대신 많이 쓰지 않나요? 그쵸. 네. 바로 두 가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예, 담벼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몇 분 뽑아서 좀 선물 좀 드릴 겁니다. 답이 두 가지라서 더 어렵나요? 네. 더 어렵나요? 네. 더 어렵나요? 네. 잘 한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재료까지 이렇게 보고 또 좋은 정보도 주셨으니까 요리를 이제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뭐 더 예.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더 궁금한 거. 예, 채채 제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럼 요리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저번 그 쿠킹클래스 때 저희 크림 소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요번에 토마토 소스 가지고 하는 요리니까. 네. 토마토 소스를 준비를 하려면 뭐 시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요즘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마토 소스를 가정에서 만드는 법을 아시면. 네, 그렇죠. 조금 더 신선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또 개성 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네. 요즘 뭐 개그 콘서트인가 뭐 거기서 뭐 어렵지 않아요. 네. 보시면, 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네. 상당히 쉽고요. 토마토 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토마토 소스를 만들려면 토마토가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토마토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토마토 신선하고 되게 맛있는데 색깔이 그 줄기 토마토라고 하는 이제 토마토가 있거든요. 그 토마토보다 색상이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뭐 실물로 갖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줄기 토마토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구하기 힘들고 요즘 뭐 마트에도 상당히 좀 많이 깔려 있긴 한데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그 토마토 가지고 뭐 껍질을 얇게 벗겨서 물에다 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사실 그 과정을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 이렇게 캔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졌고 네. 저희가 뭐 토마토를 까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토를 가정에서 이제 일반 뭐 마트에 수입 식품점 하나 가면 네. 이렇게 토마토가 있는데 훌 토마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토마토가 이제 다이스라는 건 이제 깍둑썰기 아, 예. 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맛이 좀 덜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통으로 네, 토마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예. 아마 뭐 수입 전문점 근데 가서 네.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나요? 예. 그리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토마토 페이스트라고 있어요. 이제 토마토를 이제 완전 네. 농축을 한 건데 보통 그 토마토 소스 할 때는
이걸 한 캔을 다 쓰지만 이 토마토 페이스트는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걸 하나 사시면 상당히 오래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안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맛을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색상을 조금 더 빨갛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네. 양파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마늘차 필요하고 네,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나머지 부재료는 제가 화면에서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시원에 바로 또 네, 들어가겠습니다. 와. 보통 이제 프라이팬이나 이제 냄비를 네.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 냄비를 주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좀 네. 쉽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팬을 사용을 할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재료를 넣기 전에 불을 먼저 이제 달구는 네. 건가요? 네. 팬은 요리에 가장 이제 특히 이렇게 좀 볶거나 이제 네. 소테라고 하죠. 그런 걸 할 때는 팬을 좀 미리 좀 달궈놔야지 네. 그 재료 고유의 이제 육즙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예. 그걸 조금 더 아삭하게 좀 즐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소스를 만들 때는 센 불에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다 쫄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약하게. 자, 여기서 좀 제가 돌발 퀴즈 하나 좀 낼까 하는데요. 네, 내세요. 자, 돌발 퀴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요리를 하시기 전에 프라이팬을 달굴 때, 특히 볶을 때라고 하셨나요? 네. 네. 이 불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센불, 중간불, 그 다음에 약불이 있겠죠.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불 세기로 이렇게 프라이팬을 달궈야 되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변에다가 답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통해서, 답글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시식권도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세네요. 아, 너무 세나요? 약하게 조절. 딱, 예, 적당한, 제가 보면 센 불, 중간 불, 약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좀 약해요. 예. 자, 이제 네. 시작을 할까요? 예. 올리브 오일을 적당히 두릅니다. 보통 뭐, 올리브 오일 두 큰술, 세 큰술 네. 이렇게 하죠.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예, 올리브 오일 올리고. 자, 그런데 제가 이 홍합 사실 이렇게 보면, 홍합을 어떤 게 사실 신선한지. 아. 예, 사실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건 조금만 이따 얘기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팬도 달궈주시고 소스도 만드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 조금만 이따. 생각보다 시간이 이제 훅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을, 다진 마늘을, 예. 이거 좀 딱 넣으면 소리가 딱 들리죠, 이렇게. 네. 마늘 꽃이 핀다고 하는데, 딱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 와. 그러면은, 이렇게도. 살살 볶다가 안에 좀 하얗게 양파 찹을 넣습니다. 네. 하나하나 양파를 사실 많이 넣으면은 토마토 소스가 어니언 토마토 소스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좀 매운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은 저번에 배우셨던 아라비아타 파스타 소스가 되는 거예요. 토마토 소스 하나 가지고 네. 상당히 네.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넣기 전에 네. 이 토마토를 좀 잘게 해야 돼요. 아, 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데다가 붓고요. 네. 저희가 이 통 네. 풀 토마토. 네. 풀 토마토 아주 쉬워요. 뭐 손으로. 저는 뭐 장갑을 잘 안 끼는 네. 대개서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네.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후라이팬을 이렇게 볶으면서 이렇게 네. 해도 되는데 잘 안 으깨지거든요. 네. 주걱으로 하다 보면 좀 으깨주시고 이렇게 으깨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주 마늘이 아우 아주 잘 익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어줍니다. 후라이팬에 아우 네. 특별히 물이나 뭐 그런 걸 넣으실 필요 없고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약불로 약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아 벌써 이 향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들어서 보여주시면 더욱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향이요 스튜디오 안에 확 퍼지는데 아 벌써 침이 막 이 상태에서 네. 어느 정도 조금 익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토마토 페이스트 네. 요거를 조금 한 스푼 정도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프레시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네. 토마토 페이스트를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넣으면은 넣는 이유가 토마토 소스를 토마토 소스의 맛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즐길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사실 농도 조절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진하게 드시고 싶다. 그렇죠. 색이 조금 더 진해지네요, 확실히. 그렇죠. 좀 네. 진해지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월계수 잎이라고 있는데 네. 이걸 넣으셔도 되고 사실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사실은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 정도 넣으셔가지고
향을 좀 넣어주시고, 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허브 믹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요런 걸 넣으시면은, 좋은데, 네. 이게 정말 미량 들어가야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맛있어요. 향이 너무 강한가요? 이렇게 어. 살짝만. 네, 살짝만. 네. 진짜. 허브 믹스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아우, 색깔이 벌써 뭐. 네. 그리고 토마토 아. 소스가 이렇게 뭐 새콤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새콤한 맛으로만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간이죠. 간, 소금. 그렇죠. 빠질 수 없죠.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요리할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맛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맛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이렇게 달궈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양에 따라서 틀린데 네. 한번 이제 뽀로로 이제 끌어올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이게 새콤하기만 하잖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그 신맛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사실 네. 볶을 때 설탕도 조금씩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네. 단맛을 조금 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네,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양파를 많이 넣으면은 양파 토마토 소스. 그렇죠. 그리고 고춧가루나 이제 이런 크러시드 레드페퍼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이제 넣어주시면은 상당히 매운 토마토 소스. 이제 소스는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또 다음 요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예. 이 다음에 이제 손질해야 될 예, 다른 요리들이 있습니까? 아, 그리고 예, 지금 중간중간에 셰프님께서 요리를 하고 계신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그 방송 하단에 있는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또 답글도 같이 이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요리?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거? 아, 메인 요리죠. 메인 메뉴. 바로. 네, 네, 이제 요번에 이제 꼬제를 만들어 볼 텐데. 꼬제는 이제 홍합,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이제 홍합을 사시면 돼요. 네. 홍합이 그래도 나는 어패류, 다른 어패류보다 좀 값도 좀 싸고.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네. 물어봤던 것처럼 사실 이 홍합 시중에 참 많은데 어떤 게 신선한지 네.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홍합은 그 사실 채취 기간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11월서부터 한 뭐 2월 말 정도까지 홍합을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사시는 게 사실 홍합이 이제 알도 좀 크고. 네. 신선하고. 예. 하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볼 때 홍합이 이렇게 잘 안 깨져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촉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다듬기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실처럼 삐져나오게 있는데 네. 그걸 갖다 이렇게 좀 손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짝 벌려져요. 봤을 때 알맹이가 속에 좀 큰가 작은가 예. 알맹이가 실한지 그걸 예.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철에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면 그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네. 홍합에 이제 싹시톤이라는 독소가 생겨요. 약간 뭐 입도 좀 마비될 수가 있는 그런 좀 위험한 독소가 네. 있는데 그렇다고 여름에 이렇게 못 먹는 거 아니고 보통 네. 4월은 이제 여름에 해안가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붙어 있는 홍합을 따서 이렇게 드시다가 이제 4월에 아. 많이 나는데 보통 이제 5월에서 9월 동안은 정부에서 그 채취를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서부터 이제 홍합이 알이 이제 쭉 꽉 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2월 달까지 채취를 하고 그렇다고 여름에 홍합을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독소가 없는 해안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하는 제품이 이제 시중에서 마트나 이제 그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드셔도 됩니다. 여름에도. 네. 그래도 이제 네, 조심하시는 건 좋고요. 예. 하긴 뭐 홍합은 일단은 제철은 지금 이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홍합 네. 재료를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홍합은 네. 저 미리 좀 삶아 두시는 게 요리하기 좀 편해요. 네. 그래서 하시면서 바로 익혀도 되지만 네. 상당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소스가 쫄아들 수 있기 때문에 홍합을 이거 미리 좀 삶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삶은 그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네. 소스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보니까 이제 꼬제 요리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국물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네, 국물이 있는 요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 같이 이제 요리를 해주시면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물은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네. 아, 제가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또 아유 제가 기다리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허기지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셰프님께 홍합 요리, 이제 제대로 된 완성 홍합 꼬제 요리를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불로, 역시 이것도 먼저 프레패를 달궈놔야 되죠. 프레패를 달궈야 되는데? 네. 불이 잘 안 붙네요. 자, 뭐, 일단 뭐 질문사항도 있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답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담벼락에, 밑에 보시면 그 하단 그 담벼락에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답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몇 분을 뽑아서
저희가 또 시식권이라는 선물, 소중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보신 후에, 또 후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또 싹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선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공지사항에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팬을 좀 달궈서. 예. 올리브오일을. 와, 싹. 네. 조금입니다. 그 아까랑 똑같아요. 소스 만들 때랑 똑같이. 네.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 네. 마늘 맛을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마늘 좀 더 넣으시면. 예. 발라봤다가 굳이 여기다 양파를 뭐 따로 또 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아까 소스에 양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넣으시고 싶으시면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꼬제는 토마토 소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약간 좀 매콤한 요리예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크러시드 레드페퍼를 좀 약간 우리 입에 좀 잘 맞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죠? 이게 레드페퍼가 들어가서 탈수가 있으니까 예. 빨리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으신 토마토 소스. 소스를 이렇게 함께 넣어주시고 와 이 소리 들리세요? 근데 가정에서 하실 때는요 네. 불을 지금 조금 센데 약하게 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기름을 많이 펴가지고 화상을 입으실 수 있다. 아까 저희가 문제 드렸잖아요. 돌발 퀴즈 센 불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런 불에 살짝 요리를 네. 해주시면 되고요. 소스가 어느 정도 테두리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끓어올릴 때쯤에 네. 삶아놓은 홍합을 육수하고 같이 붓습니다. 지금 이 정도 양이면 네. 몇 분이서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양이면 한 2, 3인분 정도. 2, 3인분 정도요? 네. 한 볼 하나 정도의 크기에 다 담길 정도가 한 2, 3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육수가 상당히 많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약불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센 불로 살짝 예, 조절해서 홍합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그 홍합 육수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예.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꼬제. 예. 꼬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꼬제요? 예. 꼬제는 뭐 이태리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합이라는 예. 뜻이고요. 아, 홍합. 예. 이태리 사람들이 좀 원체 그 토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토마토 소스를 만든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아예 요리가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또 돌발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실 오늘의 그 요리 주인공이자 바로 꼬제라고 제가 그 제목을 이제 꼬제 요리라고 했는데 이 꼬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엇일지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돌발 퀴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자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역시 그 페이스북 담벼락에 그 밑에 하단 창에다가 여기다가 또 답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시식권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거 끊는 동안 네. 시간 좀 남으니까 이 홍합 어떻게 우리나라 돌아왔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요? 네. 잘 모르는 얘기 잖아요. 네. 사실 정확히 어디서부터 우리가 홍합을 먹었는가 그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사실은 원래가 홍합이 우리나라에 없었을 때요. 어. 예전에 이제 배 이제 무역을 하는 배들 상선이라고 하죠. 네. 상선은 그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 밑에다가 물을 채운대요. 네. 이렇게.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외국에서 그 바닷물에 있던 떠다니던 홍합 포자가 네. 그 배에 붙어가지고 아, 그 전파가 됐다. 와. 그런 설이 있어요. 꼭 씨앗이 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셰프님 질문이 이제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네. 소태의 뜻은 뭔지 이걸 네. 좀 물어보시는. 예. 소태는요, 사실 그 달궈진 팬에 네. 단시간에 그 재료를 갖다 볶아내는 요리를, 저 요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단시간에 볶는 이유는 네. 사실 약한 불에다가 팬도 안 달궈진 상태에서 서서히 익으면은 볶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삶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육즙이 그냥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센 불에다가 하게 되면은 서표면이 닿는 부분이 싹 익기 때문에 네. 육즙이 이렇게 좀 살아있죠. 그렇죠. 아마 이제 좀 소태에게 질문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센 불에. 단시간에 라는 국민 요리 그 바로 소태라고 하니까요. 오늘 시간 또 함께 이렇게 소태도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 꼬제 요리 하는 것도 다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셰프님 이거 좀 이쪽으로 다 됐나요? 요리가 완성된 네, 거예요? 거의 다 된 거예요. 예. 네, 저 이제 요리 마무리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네. 미리 삶은 홍합을 안 쓰실 때는 네. 요리하는 중간에 반드시 뚜껑을 더 덮어서 덮으면 이제 골고루 익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국물 요리, 이제 정말 먹음직한 바로 꼬지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 안에 이제 또 깨끗한 보일에다가 따라주시면. 와. 이게 냄새만 맡아도요. 아, 이게 향긋하면서도 이렇게 칼칼한 그 느낌이 확 나거든요. 바로 겨울철 별미입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네. 사실 올리브 오일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올리브 오일의 그 향긋함은 사실 살 이렇게 좀 빼주시고 네, 마지막 요리. 그리고 이제 정말 완성인가요? 아니요. 아 이게 이제 네. 이제 허브 가루 네. 살짝 이제 뿌려주셔도 되는데 사실 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좋으려면 프레시 바질이라든가 네. 그 잎사귀 같은 거를 몇 개 이렇게 좀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도 퀴즈도 참여를 했고요. 퀴즈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아쉬웠던 분들 네,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 저희가 커뮤니티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 창을 통해서 이 쿠킹 클래스 이 시청 소감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꼬지 요리가 요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좀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달 또 셋째 주 금요일 11시에 다시 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네.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기 어렵다. 네. 근데 먹고 싶다. 네. 시장에서 오셔서. 아, 그렇죠. 네. 가족들과 함께 또 조선조선 셰프들이 만든 집도 요리를 아주 네. 즐기시죠. 맛있게 피자에서 한번 이 꼬지 요리 100에서 못 즐기신다면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